안녕하세요. 동사표 첨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할머니 댁에 가 있어서 이거를 일일이 손으로 다 써서 보내주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틀린 부분 두 부분 있는데 저거를 제가 틀렸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은 건 왜냐면은 지금 요만큼이 동생이 숙제를 하도록 가르쳐서 시킨 다음에 그걸 첨삭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잡아낸 거잘 잡아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얘네는 틀렸어요. 보세요. 여기에 이거는 본인도 예전에 많이 틀리던 부분인데 똑같이 틀리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직 완벽하게 이걸 잘 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게 눈에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거를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거 지금 I did not이면은 did에다가는 그 다음에는 원형이 오잖아요. did not 플러스 원형이고 did 플러스 원형 여기도 똑같은 건데 근데 이게 안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걸려야 돼요. 이걸 왜 이렇게 써? 이게 한 번에 보여야 돼요, 그냥. 네, 그런 것들이 될 때까지 조금 더 반복할 필요는 있는데 동생도 굉장히 잘 배워내고 있는데 더 빠른데? 언니보다? 좋습니다. 요거 조금 더 해보고 비동사도 넘겨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상당히 들거든요, 지금.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네요. 조만간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는 이제 할 일이 없겠죠? 언니는 이제 첨삭하고 그다음에 동생이 이거 쓰는 거 계속 귀찮다고 하면은 그 다음 동생한테 슬슬 넘기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은 다 똑같은 걸 배워낼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은 생각 같습니다. 오케이, 첨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